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단순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교회의 이야기가 나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신앙적 연결점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제가 했던 제목은 다시 환경을 뛰어넘는 교회로 교회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지난주에 했던 QR코드에 우리 찍는 거 있었죠?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예배 중간에 하려고 했는데 좀 맥이 끊어져서 오늘 그냥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다 꺼내세요. 아, 또 오늘 처음 온 분들 만나기 위해 이상한 교회야. 이거 교회에서 스마트폰 꺼라고 해야 정상인데 스마트폰을 또 켜라고 하니. 자, 밸런스 게임인데.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스마트폰 다 켜서 저기 QR코드를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고. 자, 첫 번째 문제. 그냥 환경, 어려운 환경. 첫 번째, 혼자 특송을 하다가 우리가 흔히 삑사리가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화면에 잡혔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어려운 환경일까? 자, 한번 하나를 찍어보세요. 어휴, 뭐 거의 엇비슷하네요. 자, 어이구, 네. 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화면에 잡히는 게 아주 힘든 상황이군요. 자, 오늘 그 미디어 팀들은 화면을 잘 찾아서 조는 사람을 꼭 한번 집어내 보세요. 네, 긴장하시고, 네. 자, 여기까지 한 문제 더.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따 얘기할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나의 선택. 나쁜 일을 하고 칭찬받는 것과 좋은 일을 하고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나쁜 일을 하고 칭찬받는 것과 좋은 일을 하고 비난받기 중에. 솔직히 양심에 손을 넣고 대답해 주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는 기꺼이 좋은 일을 하고 비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쁜 일을 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 김영선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긴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설교를 들어보셔도 좋아요. 우리 교회 동산을 맡고 있는 김영선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많이 부끄러웠대요. 아버지의 직업이 그렇게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직업이 아니라 늘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보일러 공사를 하고 그런 직업이었고, 교회에 아버지 트럭을 타고 가고 아버지 트럭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창피할 때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피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되었대요. 보통 사람의 손보다 약간 과장해서 두 배나 더 두꺼운, 굳은 살이 베기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뜨거운 냄비를 잡아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굳은 살이 든 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썼구나, 애쓰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아버지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 간증을 지난 수요일날 해주셨어요.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이 똑같은 경험 가운데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신앙인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우리 묵상팀의 김성권 장로님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책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저에게 적어주셨는데 이런 문장이에요. 바보들은 항상 노력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세요? 네. 바보들은 항상 노력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 우리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5주째 동일한 본문 말씀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이렇게 풀어가지는 않지만 그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들이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몇 장? 사도행전 2장 몇 절부터? 42절부터 47절까지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좀 찾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생겼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공동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표현이 흥미로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밖에 안 되더라. 아, 그러면 장단을 좀 맞추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20명이나 되더라. 성경이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500명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120명밖에 안 남았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00명이나 동일한 소리를 들었는데 120명이나 남아있더라. 왜 이 성경의 사도행전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믿는 환경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간 것이 하등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120명이나 남아서 그 약속을 기다렸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원고에는 없던 건데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결정의 순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책인데 너무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사람들이 좋은 책은 잘 안 보는구나.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써서가 아니라 정말 내용이 좋아요. 나도 참 쑥스럽긴 하다. 자, 근데 거기에도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과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약속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약속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약속이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게가 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누가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또 환경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실 때 환경은 우리의 열정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런데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 초대교회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아세요?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동체가 핍박을 받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힘든 때가 없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이단을 보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걸 다 봤어요. 제 아내하고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내가 남편이라도 아내들한테 교회 가라는 얘기 못하겠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속절없이 돈에 저렇게 속아 넘어가고 저 이성의 유혹에 저런 일들에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야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기독교,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저렇게 희화화되고 저렇게 값싼 구원으로 전락해버리고 어떻게 복음과 저렇게 동떨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는 호기를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이쯤에서 아멘이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섭게 성장하는 시기를 맞이했죠. 와,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을 속였을 때 막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결정의 순간들이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사실은 이상한 일이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돌에 맞아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사는 게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근데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때 환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죽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들이 초대교인들이라면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환하게 웃으며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야기하는데, 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돌들을 막아주시고, 아니 막 피가 흐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피가 싹 없어져, 와, 부은 게 쑥 들어가. 사실 초대교회들이, 교인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네, 성경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게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저 아프리카까지 흩어져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흥미롭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교의 현장이 선교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에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요. 요즘 이제 새로 온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창립기념일 때면 늘 우리 교인들에게 그 천막교회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저게 81년 9월 29일 창립되기 전에 저희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고 저기 서 있는 조그만 아이가 저기 조연철 목사 사모, 김은하 사모예요.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자, 저희가 우리가 천막 안에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고등학생이 있죠. 저게 저예요. 자, 저도 예전부터 대머리는 아니었다. 분명한 거예요. 자, 저런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한 장. 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저렇게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만나교회가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천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80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하루는 저희 사남매를 다 불러서 그때 왕십리 감리교회 담임을 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왕십리 감리교회는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교회 규모였어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우리 사남매를 다 모아놓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개척을 하고 싶다. 그런데 식구들이 동의해야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우리 식구들, 어머님, 아버님, 사남매가 다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얻은 답이 뭐였냐면 아버지 개척하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압구정동 그 한양아파트 앞에 예전에 삼양동의 강북에 있는 삼양동의 어떤 교회가 영동의 교회를 개척해줘서 삼영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삼각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 아무리 생각해도 삼영 이거 너무 좀 촌스럽지 않냐, 우리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게 만나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삼각교회에서 막 버스도 사고 사람들이 막 넘쳐나왔는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 개척 멤버들이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이라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급기야 그 본래 개척 멤버들이 너희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 다 나가.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못 볼 걸 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끌어내리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그런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나가자. 나가기는 했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시작한 것이 만나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은 우리들이 원했던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실 벌판에 천막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환경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했던 일, 그런데 하나님 이건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나는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어. 단지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뿐이야. 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봐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조선 구한말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언제도 그런 말 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 정말 자원해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시 미국의 1800년대 중반에 저기 아이비리그, 동부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운동이 무섭게 일어났고 아이비리그의 학생들이 막 선교사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가고 싶었던 나라는 세 나라였어요. 인도, 중국, 일본.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젊은이들에게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세 나라 지원에서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가 참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자원했거나 엘리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캐나다와 중국, 캐나다와 미국과 호주 이런 데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후원들을 했는데 조선에는 그렇게 많은 후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사들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와 학교들, 복지관들이 많이 있지만 중국과 일본과 인도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조선을 그렇게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게 세워집니다. 들어보셨어요? 네비우스? 굉장히 유명한 선교, 이거 참,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네비우스 정책. 조선의 선교 정책입니다. 그때 삼자, 자치, 자립, 자전, 이런 원칙을 앞으로 조선 땅에는 삼자 원칙으로 선교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서 요약하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내질 돈이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놀랍죠?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일본과 중국과 그리고 인도에 수없이 많이 돈이 들어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척박한 땅에 너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자, 제가 정말 멋진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진희 목사님이 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다.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 애굽이든 광야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와 있다면 광야가 가나안인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광야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면 나는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광야로 보냈노라. 내가 너에게 그 광야를 가나안으로 주었노라. 너에게는 그 광야가 너의 가나안이니라. 선교지는 누가 봐도 광야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광야와 같은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그 선교지가 바로 가나안이다. 우리 묵상팀의 권순보 권사님이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가나안과 광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 가나안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요. 아,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요. 가나안은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광야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나안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가나안 땅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1903년 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영국의 웨일즈. 거기에 유명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3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몇몇 청년들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본당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육관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 아주사로 그리고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1903년에 그 부흥운동이 조그만 교육관에서 일어났고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조그만 다락방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작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는 호화찬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나고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1906년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에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 나타나죠. 흑인 목사님입니다.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미국의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120여 년 전,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이거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꿈꾸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이 찬송이요 120년 전 미국의 흑백 갈등이 그렇게 심하던 때에 흑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예배하며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꿈꿀 수 없는 일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종도 나이도 성별도 세대도 뛰어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흩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환경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27살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도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23살에 중국의 선교사로 왔어요. 거기서 신혼을 보내던 그 아내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깊은 우울증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조선을 보게 하셨어요. 토마스 선교사가요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올라옵니다.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강변으로.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토마스가 유일하게 한 일이 있어요. 자신을 죽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성경 세 권을 주어요. 자기를 죽였던 최춘권, 그의 조카가 바로 레이놀즈 선교사, 성경을 3분의 2나 번역한 사람들의 조사가 되어 돕는 사람이 됩니다. 최치량? 그 아이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쓸지 몰랐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썼다고요? 그 주막에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도배지로 썼어요. 술을 파는 주막에. 얼마 후에 그 주막이 교회가 돼요. 널다리 교회.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꿔요.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그 장대현 교회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동강감에 뿌렸던 그 성경책을 가져갔던 12살 아이에 의해서 도배지로 쓰여졌던 그 집이 평양대 부흥운동의 진원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디딤돌, 놀라운 부흥의 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흥이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닌 거 아시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 그 부흥운동을 경험해서 2007년도에 한국교회의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을 놓쳤어요. 지금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때를 놓친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와, 이런 위기를 한국교회가 더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제 부흥의 때가 되었다. 저는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흥의 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동일한 현상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1907년 그 부흥운동은 우리나라의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었어요. 원산에 1903년 수련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강사로 가게 되죠. 그는 캐나다 사람이었고 목사였고 의사였어요. 수련회에서 그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나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부흥운동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1901년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회개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부흥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부흥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부흥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이 부흥이에요. 우리가 왜 부흥을 꿈꿔야 됩니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결과물이 부흥이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흥을 꿈꾸며 이야기하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고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부흥의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